살아 이 자식아. 얘네 시험 안 쳐. 뭐. 어 그렇네. 담이 아. 데려갈까요? 담이 불러 봐. 아니 넌 됐고 중호 가면 돼. 아. 까비. 다음 주에 쳐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아, 싫어요. 너는 이번 주에 쳐야 쟤는 얼마 전에 쳤어. 아, 저랑 같은 거 치냐고. 얼마 전에 쳤다고 그래. 예. 그리고 많이 맞췄다고 너보다. 저보다요? 그래. 저 고친 기억이 없는데요. 진짜? 네, 진짜. 오늘 증명해. 아. 와. 쌤 근데 저 깎였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어 진짜. 다음 주에 치면 안 돼요? 뭐를? 무기치? 네 투머치. 투머치. 저도요. Too much. 저 연습 안 했어요. 헤이, 선생님이 이 양이라고 했는 것은 개수가 많다는 얘기야. 양이 많다는 얘기야. 양이요. 그래서 여기에 too many가 아니고 too much란 말이야. 네. Too much books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Too much money. Too much money, too much water 이런 식으로 too much book, books, money 중에서 되는 건 몇 개? Too much book, books, money 중에서 한 개. 뭐? Too much money. 됐습니까? 네.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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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down. Write down. Write down. Write down. After. After. 얘 접속사라고 써 있네. 그렇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After. After. 먹고 난 다음이에요. 뭐라고? 잠깐만요. 접속사가 이름씨 앞에 오는 거 아닌가? 그건 전치사인데요. 아 그렇네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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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얘가 전치사로 사용된 예로서는 after school, after dinner. 예. 어떤 것만 있는 거. 네.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day, 아 them 같은 거 되는 거. 예. After school 이런 게 전치사로 사용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after you eat dinner 하면 접속사로 사용된 거고요. You dinner. After you have dinner 이렇게 쓰면 접속사라고. He. 뭐라고요? H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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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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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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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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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양념 시. Answer. Answer. 대답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름 시. 대답하다 할 때는 하다 시겠죠. Answer. 반대말은? 대답하다일 때 반대말은? 대답 안 하다. 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물어보다요? 어. 어? 물어보다 배웠는데.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May I? 그래서 answer의 반대말은 뭐? Can we? 에? Ask 아니야? Ask요? 어, ask. 그렇겠죠. Ask가 무슨 뜻인데? Ask요? 응. 질문하다. 에스크가 뭔지 모르고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응? 우리 얘 얘기하고 있는 건 알지? 예. 응. 에스크하고 엔스하고 반대말 관계라고요? 예. Best title. Best면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Best title. 그래서 문장 속에 쓸 때는 the best title이라고 쓰입니다. 네. 뭘 붙인다 그러는 거죠? 에 I make 너무 공부 안 한 것 같다 재빈아. 그렇죠. 어. 아 잠만요. 뿌듯하다 선생님. 생각나는데 역시 우리 재빈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항상성이 있는 친구야 말면서. 그렇죠. 재빈이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한쪽 손에 고삐를 꽉 잡고 있는 생각을 아니, 하고 있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기다려봐요.
어울어요. Imagine. 너 스피킹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할게요. 다시 하고 와. 아. 탈락. 스피킹 하고.